요즘 3D 프린터가 안 쓰이는 곳이 없습니다. 권총과 폭탄을 만드는 데 사용되더니 이젠 공룡을 복원하는 데도 활용됩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겁니다. 이현경 과학전문기자입니다. 꼬리를 흔들며 여유롭게 풀을 뜨는 초식공룡 안킬로사우루스. 등이 돌기로 뒤덮여 있어 갑옷공룡이라고도 불립니다. 곤봉처럼 단단한 꼬리를 휘두르자 무서운 육식공룡 티라노사우루스도 한 번에 나자빠집니다. 6,500만 년 전 아시아 대륙에서 사라진 이 안킬로사우루스가 최근 우리 과학자들의 손에 의해 복원됐습니다. 몽골에서 발굴된 안킬로사우루스의 머리뼈 화석입니다. 3D 프린터를 이용해 절반 크기로 복제했습니다. 눈과 코, 돌기까지 실제 화석과 똑같습니다. 화석을 3차원으로 스캔한 뒤 보정 작업을 거쳐 3D 프린터로 찍어내면 몇 시간 만에 뼈 하나가 완성됩니다. 원본과의 오차는 불과 0.02mm. 공룡 화석을 3D 프린터로 복제한 건 우리나라가 처음입니다. 유명한 뭐 스미소니안 자연사박물관이나 뭐 미국 자연사박물관 큰 박물관에서도 아직 이 기술을 사용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 생각에는 많은 박물관에서 복제품을 만들 때 이런 3D 스캐너하고 프린터를 훨씬 더 많이 이용하게 될 것으로. 한반도 최초로 화석이 발견된 뿔공룡 코리아 케라톱스도 3D 프린터로 복원될 예정입니다. 코리아 케라톱스 화성인시스 이 화석을 활용을 하여 저희가 3D 시스템으로 복제를 만들고 이것을 교육용, 연구용, 캐릭터 상품 개발에 더욱더 활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3D 프린터는 화석 모형을 본떠 복제하던 기존 방식보다 시간과 비용을 대폭 줄이는 효과가 있어 공룡을 포함한 고생물학 연구에 더욱 활발히 쓰일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이현경입니다.